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나의 삶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큰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적이지만 빠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길은 더디고 어렵지만 정직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유다왕 여호람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왕이 계승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권력의 남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난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현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유산을 남기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여호람은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른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유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결정은 대체로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또 아합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연합과 또 권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여호람과 유다에게 심각한 유기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바알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이는 유다 국민 사이에게 큰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고통과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여호람의 건강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가 창자의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죽음은 유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애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정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호람의 이야기는 잘못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길 사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의 통치는 훨씬 더 평화롭고 번영했을 것이며 또 그의 기억은 존경과 함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호람의 삶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호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은 분명히 실패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도덕적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이 재위하는 동안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반영합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다윗의 삶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법을 따랐지만 여호람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호람의 가족을 멸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람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예는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신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에 언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람의 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우리 또한 그분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분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람의 시대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또 신실함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실함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척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람과 또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권력 앞에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